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무척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서 피부와 우리 몸의 장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위나 대장, 췌장, 그리고 간의 문제로 인해 피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간을 통해 박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개별의 기능을 가진 걸 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피부 알레르기와 고환 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환의 통증과 피부의 문제,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강의를 통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피부 알러지와 고환 통증입니다. 대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알러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병이 깊다. 원인을 잘 모른다.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피부 알레르기라는 병명을 붙였을까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는 이 피부 알레르기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피부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주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아주 깊이 있는 인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고환의 통증과 관련된 피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환의 통증도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닌데 이게 원인이 돼서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피부 알레르기의 한의학적 원인은 소장열입니다. 어렵죠. 소장열이다. 소장열이 도대체 뭐냐? 한의학에는 오장이 있고 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에 열이 있고 육부에 열이 있는데 이 소장열은 육부의 열입니다. 소장열이 나는가를 아는 방법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에서 명확하게 그 소장열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순이 살짝 들린 사람입니다. 요거는 대장에 속하고 요거는 소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살짝 상순이 요렇게 들린 사람의 경우 일단 소장열이 올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은 심장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심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심장은 얼굴이 붉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소장도 역시 얼굴이 붉은 게 특징입니다. 이 심장은 눈꼬리가 주름이 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장의 경우에는 눈꼬리가 살짝 들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장은 수태양 소장이에요. 태양이에요. 이마가 넓어요.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들린 이것도 태양입니다. 그래서 상순이 뾰족하고 눈꼬리가 살짝 들리고 얼굴이 붉고 이마가 튀어나오고 이마가 넓은 사람들이 대개
소장열에 의해서 병들이 잘 옵니다. 소장열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소장열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열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냐. 입안이 잘 헐거나 생식기 쪽으로 가렵거나 어린아이들이 자꾸 생식기를 만져요. 그래서 음부 소양증 같은 증상, 여성의 경우는 아래가 가려운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입안이 잘 헐고 피부 알레르기 질환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심장은 심소장인데 심장은 소장에 의한 경우에는 대개 보면 땀이 있습니다. 땀이 없으면서 얼굴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경우와 땀이 있으면서 얼굴이 그런 모습인 경우는 달라요. 그런데 소장열이 있으면 대개 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적복룡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적산이나 도적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땀이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땀이 안 나니까 어때? 진액이 마르고 고열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개 이 소장열에 의해서 소변에 이상이 오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다는 일을 잘하고 다리가 어린아이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베란간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소장열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한도 끝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려운 얘기고 이거와 연관되는 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피부 알레르기의 첫 번째 소장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압입니다. 혈이 부족해요. 기가 허하다. 혈이 허하다. 기가 허하면 자꾸 살이 찌고 땀을 흘립니다. 혈이 허하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땀이 많지가 않습니다. 혈이 허하기 때문에 건조해요. 땀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열이 발생해요. 피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검사상에 나타날까요? 이게 뭐 발라서 나을까요? 안 돼요. 혈이 허하면은 혈을 보충해줘야죠. 소장열이 있으면 소장열을 없애줘야죠. 그래야 피부 알레르기가 낫는 거예요. 아까 소장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식기 끝이 자꾸 가렵고 아이들에서 자꾸 생식기 만지는 게 그래서 만져요. 어떤 애들은 모서리 갖다 비벼요, 자꾸. 거기가 이상하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코안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부 알레르기와 통증이라는 주제를 가진 겁니다. 오후 발열. 열이 나잖아요. 근데 오후에 났냐, 오전에 났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후에 열이 나요. 이런 경우는 대개 보면 늘씬하게 생기고 뼈골 위주로 생기고 광대뼈가 나오고 깜잡잡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이 오후에 발열이 잘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후에 발열이 나타나면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열이 나기 때문에 피부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 허로증. 나이가 들면은 이상하리만큼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렇게 매끈매끈했던 피부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바로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성으로 허로증에 의해서 피부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왔을 때 한약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바로 적복룡탕을 소장열에 쓴다고 그랬어요. 도적탕은 심장열,
사물탕은 혈이 호해서 피부 알레르기 왔을 때, 소건중탕도 요거의 변방인데 바로 혈이 부족돼서 피부 알레르기가 왔을 때 씁니다. 오후 발열이 나서 피부 알레르기 올 때 이진사물. 환기건중은 노인성으로 진액이 고갈돼서 피부 알레르기가 올 때 우리가 환기건중탕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피부 알레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병이지만 한의학적으로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아무리 어려운 질환이라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피부 알레르기와 고환 통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와 고환 통증, 원인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박사님, 이 증상으로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분이 계신가요? 네, 고환의 통증과 눈과 피부에 알러지가 발생하고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소장열로 얼굴이 뻘겋고 땀이 많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적복룡탕이라는 것을 투여 후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한의사 어디에도 밤에 가려운데 적복룡탕이 효과가 있다고 한 데는 없는데 생긴 모습이나 얼굴이 붉은 것, 땀이 많은 것을 보고 그 흠을 보완해주는 적복룡탕을 투여하니 밤에 가려움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소장열로 얼굴이 벌겋고 땀이 많으며 소변이 시원치 않다 증상이 있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적복룡탕이라는 한의약을 투여하셨어요. 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의약 단어가 다 어렵습니다만 소장열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소장열이라는 자체만 보고 구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소장열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 소장이라는 것은 태양입니다. 수태양 소장이죠. 눈꼬리가 들리거나 상순이 뾰족하게 이렇게 들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코는 대장이고 요 인중은 소장에 해당됩니다. 예. 상순이 뾰족하게 들렸다는 것은 바로 소장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서 얼굴이 붉거나 접촉성 피부질환이 잘 생기고 땀이 많으면 바로 적복룡탕을 쓰고 땀이 없으면 도적산이라는 것을 투여합니다. 이 학생도 눈꼬리가 들렸으며 상순이 들리고 얼굴이 붉으면서 땀이 많아서 적복룡탕을 투여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는 과거 병력이 있었나요? 네, 과거 병력이 있었죠. 어려서 꼬추꽃이 많이 골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되질 않고 우연하게 가라앉긴 했는데 또 중이염도 심했고 음낭수종을 수술했고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3주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러한 병력, 이러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꼬추꽃이 곪는 이런 것은 심소장 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증상들을 불편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불편해하는 증상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밤에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땀이 많고 겨드랑이, 발, 엉덩이, 사타구니에 땀이 많이 나면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옷이 노랄 정도로 심하다고 했습니다. 발에 땀이 많이 나서 하루에 양말을 두 켤레 신는다고 했고, 알러지 비염이 있고 배앓이가 잦고 올해는 유난히 춥고 또 더위도 많이 탄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키도 거의 안 자라서 고민이라고 했고, 고환이 가끔 당길 때가 있으면서 눈 알레르기가 있고, 더부룩 속쓰림하고 긴장도 잘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시원찮을 때도 있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역시나 복잡한 증상들이 얽혀 있군요. 이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꼬리가 들렸으며 상순이 들려 소장열에 의한 모든 증상들이라 판단하고 적복농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맥도 비소장에 떨어졌는데 이는 비장이나 소장으로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열에 의한 모든 증상이라고 판단되어서 적복농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적복농탕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 약을 한제 한제 복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그 증상을 호소할 때는 병들이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빨리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의 가려움증은 10에서 0이 될 정도로 거의 가려운 것이 없어질 정도로 좋아졌다고 그랬고, 땀도 훨씬 덜 나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명치가 아프고 불알 당김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 정확한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다양할수록 원인을 찾아내고 그 병을 치료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을 한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입맛이 없답니다. 입맛이. 물론 입술이 얇게 생긴 사람들은 입맛이 없어서 깨작깨작합니다. 또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은 뭐든지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입맛이 없단데, 입이 얇은 사람 문제보담도 입술이 도톰하게 잘 먹던 사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잘 먹질 않으면 그거는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입맛이 없다는 주제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입맛이 없는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이 입맛이 없는 경우와 노인이 입맛이 없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거는 한번 주제를 잡아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입맛이 없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욕부진, 입맛이 없다의 한약적인 원인은 윗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듯이, 물에 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요. 잘 먹는 사람 위장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체는 자기 방어하려는 이러한 기전이 작동돼서
입맛을 딱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살라고. 왜? 자꾸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입맛만 돌게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병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병이 치료됨으로써 저절로 입맛이 돌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위장병입니다. 윗병입니다. 근데 윗병하고 비병이라는 게 또 있어요. 비병. 비병이라는 거는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누룩 쭉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잠잘 때 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입, 침을 흘리는 사람들. 입을 야무지게 닫고 있어야 되는데 입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비장과 문제가 되는데 이 비장과 문제에 의해서 식욕부진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장을 돋궈주는 치료를 해야 식욕부진이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문화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액이 나와서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 바탕에 화력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액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이게 계속되면 위 12장 궤양이 됩니다. 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화력이 약하면 특징적으로 입맛이 없습니다. 이 명문화쇠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랫입술이 두툼한 게 특징입니다. 두상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얼굴이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거나 눈썹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명문화쇠도 두 가지로 또 나눠야 돼요. 신허겸 명문화쇠냐 그냥 명문화쇠냐 이걸 또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화쇠에 의해서 식욕분이 왔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해줘야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허화동에 의해서 식욕부진이 올 수가 있는데 음허화동에 의한 거 음이허하다는 것은 하관이 쪽 빠진 사람. 원래 여성은 여기가 통실통실해야 돼요. 음이허하다는 것은 허리 이하 자궁에 진액이 부족되고 진액이 충만되어 있어야 화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진액이 충만되지 못하면 제어작용이 없어져서 화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음허화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징이 관골이 붉고 입술이 붉으스름하면서 엉치뼈가 아프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 대변이 변비의 경향을 띠고 밤에 잘 때 식은땀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말랐는데 더 마르라고 진액이 생성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말라지고 예민해지고 피부는 더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밑에서 여성이 자궁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바로 입맛이 똑 떨어집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입술이 얇아서 원래 식욕이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출산 후에 몸조리를 잘 못하거나 성생활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음허화동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을 한약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은 양위진식탕, 식욕이 땡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위장을 도와줘서. 어떤 사람이냐? 입술이 두툼한 사람. 여기에 보비탕이라는 약도
비장을 든든하게 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는 보비탕이라는 약을 써야 돼요. 비위죠. 그 다음에 팔미환이라는 게 있는데 가감팔미환이라는 게 있고 팔미환이라는 게 있는데 팔미환은 명문화세, 가감팔미환은 명문화세와 겸해서 신화가 겸했을 때 우리가 가감팔미환을 쓰는데 그것도 바로 식욕부진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나눠야 돼요. 팔미환과 가감팔미환을 나눠서 식욕부진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음이허할 경우에는 자음강화탕, 음을 도와주면서 화를 떨어뜨려줘야 진액이 생겨나고 그렇게 돼서 식욕부진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맛이 없다고 하는 식욕부진도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긴 모습을 보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입맛이 없다였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다는 것이 병이 될 수 있는가 참 궁금한데요. 관련 사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맛이 없는 게 뭐 그렇게 큰 병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매끼 우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 식욕이 없어서 못 먹어서 기운이 떨어지면 이 잘 평소에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환자도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50대 남성입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하게 생겼습니다. 또 입술도 두툼하게 생겼고요. 덩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흡수해야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도 두툼하게 생겼으면 또 잘 먹게 생겼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것이 없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사실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먹고 식탐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분이 입술이 두툼하고 덩치가 큰데 입맛이 없다. 이것은 무슨 큰 병이 환자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때 이 식욕이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쳐줘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되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거 따라가면서 뭐 허리가 아프면 뭐 기운이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도저히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식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수를 합니다. 깨작깨작하고 잘 안 먹는 아이들 보면 잔병 치료를 너무 잘합니다. 바로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체격이 크고 건장한 남성인데 입맛이 없다. 분명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쓰러진 겁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쓰러져서 뇌출혈 시술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 회복되고 혈압약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은 끊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배고파서 먹긴 하는데 당기지 않는 게 1년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출혈 후유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종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 폐결핵도 앓았고 급성 신부점으로 온몸이 부으실 때도 있고 이때도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술을 많이 마셔서 자다가 일어나서 쓰러졌다는 것은 주상에 의한 것인데 조금 다른 각도를 보고 치료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서 혈압은 정상이고 이하선 종양도 수술을 했고 침샘이 없어서 침이 목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치질도 약간 있다고 했습니다. 대소변은 양호하고 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목이 아파서 머리를 묶어봤는데 현재는 괜찮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옆부분이, 배 옆부분이 가렵고 작년까지는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온몸이 가려운 증상도 사실은 주 내상에 의한 것인데 술에 의한 거죠. 엉뚱한 치료를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식욕이 없어서 잘 못 먹으니까 83kg에서 78kg까지 몸무게가 줄어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강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은 남성인데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남성은 대개 코가 잘 생기고 입이 못생겨야 되고 여성의 경우는 입술이 두툼하게 생기고 코가 못생겨야 되는데 이 남성은 입술이 두툼하게 잘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에서 비용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못 드시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바로 양위진식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입맛이 돌아오면서 좀 몸에 좋은 변화들이 생겼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입맛이 많이 돌아오고 양위진식탕을 쓰고 나서 입맛이 많이 돌아오고 컨디션도 좋고 어지럽지도 않으면서 운동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양위진식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입술이 두툼한 사람한테 씁니다. 그리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은 잘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고 여기저기 병이 오지 않을 텐데 잘 먹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병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식욕이 없는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양위진식탕을 썼더니 입맛이 많이 돌아왔고 차츰차츰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몸도 좋아져서 어지럼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증상도 좋아졌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100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100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건강톡톡 가족분들의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에 사시는 김희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방송을 보다가 저도 고민이 있어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평소 폭식증 때문에 고민입니다, 박사님. 증상이 심해진 건 2년 전에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부터인데요. 2년 전에 살을 빼려고 조금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한 달 만에 7kg을 빼고 석 달 만에 거의 20kg 가까이 뺐는데요. 살짝 요요가 와서 5kg 정도 더 찌긴 했지만 그래도 164cm에 52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폭식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살찔 게 두려워서 평소에 음식을 매우 적게 먹는데요.
한번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거의 남들의 4인분 이상을 먹어요. 그렇게 먹다가 구토를 해서 음식물을 빼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과를 가보라고 하는데 혹시나 한 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네,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하셨고 폭식증이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네. 한방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폭식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거식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식탐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식탐이 있는 게 문제가 되죠.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찐 사람 보면 대개 많이 들고 안 움직입니다. 근데 많이 들고 움직이면 살이 안 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다 태우니까. 먹은 걸 다 태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아침보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보다 아침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아침 많이 먹어서 그걸 다 태워버리면 살로 안 가니까. 그런데 대개 이렇게 살이 찌고 살쪄서 고민 있는 사람들 보면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움직이지 않고 또 자기 전에 출출하니까 또 라면 먹고 또 출출하니까 술 한잔하고 잠이 안 오니까 아 배가 부르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잠이 안 온다고 또 다른 방법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녁을 적게 드세요 그러면 저는 저녁을 늦게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래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대요. 근데 그건 병이 이미 온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를 말하자면 며칠만 그 고통을 참아내면 저녁을 늦게 들어도 몸이 좋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늦게 들면 아침이 상쾌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붓지도 않고. 그런데 아침 안 먹고 점심 적당히 저녁에 와서 시간 많으니까 왕창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만약에 바짝 마른 사람이 살이 찌고 싶어서 저녁을 많이 먹는다. 병이 듭니다. 살찌기 전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데 어떻게 병이 드느냐.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피부병이 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살을 빼려고 해도 조반석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가볍게 드는 그렇게 해서 건강하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살을 빼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모든 세포 조직이 다 그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배란간에 7kg 빼고 20kg 빼고 이랬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몸에 무리가 오면 반드시 거식증이나 이렇게 토하는 먹고 토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후에 배고프면 잘 못 참는 식골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고 배고프면 막 귀신 내가 괴물이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참다가 하루 망창 먹고 그 살이 쪄서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그럴 경우에는 한방치료를 받아서 식욕을 약간 떨어뜨려주는 감히 육군자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쓰면서 한방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폭식증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고 건강하게 살 빼지면서 이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김희진님 오늘 상담으로 꼭 한방치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피부 알레르기와 고환통증 그리고 입맛이 없다라는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